이번 탐방 주제는 부여, 백제의 혼이 흐르는 시인 신동엽의 고장입니다. 백제의 옛 수도 부여를 찾아가 제2의 부흥기를 맞으려 노력한 흔적이 담긴 정림사지 석탑과 백제의 마지막을 함께 겪어야 했던 부소산성 일대를 둘러보면서 백제 후반기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부소산성의 낙화암을 찾아가 의자왕과 삼천궁녀의 전설이 담긴 백강에 대한 이야기와 시인 신동엽의 고장인 부여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그의 시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우선 백제에 숨겨진 옛 유적지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능산리 고분구는 모두 7기의 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통 고분을 이야기할 때 능을 칭하는 경우가 있고 총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능과 총의 구분점을 알고 계십니까? 조선의 왕릉들은 대개 능자가 붙어 있습니까? 총자가 붙어 있습니까? 동구능, 서우능, 서삼능 뭐 이런 식으로 능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경주에 가면은 여러 여하튼 엄청난 무덤군들이 있는데 거기는 능자가 붙어 있습니까? 총자가 붙어 있습니까? 총이 붙어 있고 간혹 가다 능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고구려 무덤들 능이 붙어 있는 게 있고 대개 총이 붙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능과 총이 이 정도 힌트를 들었으면 뭐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 무덤의 주인공을 모를 때에는 총자를 붙입니다. 그리고 능의 주인공을 알 경우에는 능을 붙입니다. 그 주인공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안에 부장품 가운데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세 글자 묘지석이 있습니다. 그 묘지석을 통해서 능의 주역을 알게 되면 능자를 붙이고 모르면 총자를 붙입니다. 여기에 7기의 무덤이 있는 것은 주인공을 알지 못합니다. 모두가 총입니다만 그저 그냥 묶어가지고 고분군. 여하튼 무덤이 갖는 의미는 그것은 적어도 죽은 자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 시절을 알려준다라고 한다는 차원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에 부장품들이 그 시대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나온 부장품들은 없습니다. 어떻게 됐단 이야기입니까? 대부분 도굴됐단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안타까운 역사,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백제의 아픔이 이런 데 있었다라는 건 망한왕조가 무덤조차도 그 후손들이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면서 그 시절 역사가 제대로 복원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쭉 보시면서 이제 적어도 이 지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많은 곳,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그곳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걸어가시죠.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닉네임의 주인공을 하나 찾으라면 의자왕이 되지 않겠나. 의자왕은 아시다시피 그 사람의 왕의 명칭은 당대 본인이 정합니까? 아니면 그분이 돌아간 다음에 후손들이 그의 명칭을 정해줍니까?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무슨 의자 씁니까? 대단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또 자자가 무슨 자자입니까? 정의롭고도 자는 뭡니까? 자애로울 자자입니다. 막상 그의 삶은 대단히 효성스러운 삶. 그렇기 때문에 의자왕을 동방의 증자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공자의 제자 가운데 효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증자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의자왕을 동방의 효자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인간성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또 정치를 얼마나 잘했던지 초창기에는 승승장구했습니다. 비록 신라에 밀렸다 하더라도 엄청난 회복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의자왕은 정치를 잘했던 사람.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뭔가 잘 나갈 때 박수 받을 때 좀 더 겸손해야 합니다만 독선으로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 부소산에 가서 보시겠습니다만은 후반부로 가면서 그 독선을 주변 신하들에게 펼치면서 신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또 신하들의 그 간언을 듣지 않습니다. 직관을 듣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가지는 쪽으로 가면서 가장 불운한 왕이 되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의자왕이 말년에 당나라와 싸우면서 결국 포로로 잡혀서 당나라로 압송됩니다. 그때 세자도 함께 압송이 됩니다. 낙양이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남성 낙양에 북망산이라고 있습니다. 훗날 거기에 의자왕의 무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부여군이 낙양시와 함께 자매결연을 맺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찾아오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의자왕의 흔적은 찾지 못하고 그 아들 유웅의 묘지석을 찾아왔습니다.
개구 묘지서 진품은 하남성 박물관에 있고 여기는 복제품을 묻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왼쪽과 오른쪽 누가 의장 무덤일까? 어느 쪽이 의장 무덤일 것 같습니까? 뒤쪽에 있는 게 아버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이 태자 융의 무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묘입니다. 북망산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덤이 있을법한 곳 찾아서 거기에 흙을 갖다가 이게 봉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자융 왼쪽에 오른쪽에 왼쪽에 태자융은 묘지석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거기에 그 유지가 그래도 묘지석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망국의 한을 품고 있는 의장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불상이 오늘날 불교 문화의 상징처럼 그렇게 변화된 것은 하나의 어떤 그 시대를 따라간 하나의 어떤 후손들의 어떤 작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그렇다면 원래 불상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정밀묘사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후덕하게 했겠습니까? 처음부터 후덕하게 가지 않죠. 왜냐하면 그네들이 간다라 미술을 통해서 본 것은 정밀묘사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뭔가 좀 후덕한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고행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겠습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이 점차 살찌기 시작합니다. 중국으로 와서는 후덕한, 배 나온 부처님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와가지고는 금박까지 펴놨습니다. 화려한 부처님이 됩니다. 그래야만 그분이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상이 자꾸만 변화하면서 화려해지면서 비만이 됩니다. 달라진 문화 속에서 부처님도 달라진다는 것. 그것은 마음에 그리고 있는 부처님상이 달라지면서 나온 하나의 어떤 문화적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어제 이야기했던 대로 백제 도읍의 특징은 다섯 글자? 강남 스타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강남에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다행히 주산으로 강남에 산이 하나 있고 사실 여기가 얼마나 도읍이 되는지에 대한 것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발굴된 유적이나 흔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하나 발굴이 되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센터에 불교 국가인 백제에 정림사지터가 나오면서 아 그렇다면 이것은 여기가 왕궁터였겠다라고 하면서 또 발굴된 것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나성. 그렇다면 저 강은 일반 성곽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뭔가 물이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있는데 두 글자로 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연해자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산으로 부소산이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중앙에 절이 있고 그렇다면 뭔가 가람 배치가 전체 어떤 도읍의 배치가 자연스럽게 절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불교 국가로서 로마 교황청이 중앙에 있고 주변에 뭔가 이 시설물들이 있듯이 여기에 있어서는 정림사터가 중심에 딱 정초하고 주변에 왕궁터가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모양이 그대로 보입니다. 항공 촬영을 해보니까 여기가 도읍지로서 적절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성왕이 여기로 옮긴 이유는 공주가 너무 이런 데 있어서 협소하기 때문에 또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공주의 나름대로 드센 지역민들과의 어떤 갈등이 너무나도 앞으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신도시로서 행정도시로서 부여를 이렇게 뭔가 새롭게 백제를 한번 중흥시켜보려는 의지가 이 모습 속에서 나오죠. 탑의 기능과 이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굳건히 남아있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이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또 이 탑이 얼마나 예술적으로 아름다운지 우리나라의 내노라하는 적어도 이 불교 미술과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가장 아름다운 탑으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제의 상징으로 정림사 탑을 이야기하고 아마도 오늘 저녁 그 백제문화제 개막식 전야제도 여기서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 의미가 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바로 백제가 망할 때 세 분의 충신들이 여기에 매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충렬사입니다. 이때 말하는 사자는 절사자가 아니라 사당사자입니다. 사라고 해서 다 절로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사당사의 의미가 곳곳에 많이 있는 것. 이건 유교적
어떻게 보면은 이 어르신들을 메신다는 의미가 더 강하고, 그래서 여기는 불상이 메셔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정이 메셔져 있습니다. 가서 보시죠. 여기는 일단 군창지 비축물자 보관했던 곳입니다. 평소에는 저 밑에 아래에서 생활하다가 비상시에 여기 올라와서 이제 비상시를 대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비상식량은 어디든 숨겨두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가 그 공간이죠. 그러니까 비상시에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기가 대단히 중요한 창고 기능을 했던 곳이고, 보시다시피 여기는 석성입니까? 벽돌성입니까? 아니면은 토성입니까? 지금 앞에 보고 계십니다. 토성이 보입니까? 아, 여긴 요즘 쌓은 거고요. 이걸 요즘 쌓은 축대라 하고, 이게 지금 토성 아닙니까? 저쪽 밑으로 이렇게 둘러서 오다가 여기로 이리 왔습니다. 그 여기는 왜 밑으로 안 들고 여기로 했겠습니까? 밑엔 쌓을 수가 없습니다. 낭떠러지라. 재질 따라서는 토성, 석성, 벽돌성이 있습니다만 형식, 내용 따라서는 퇴매식과 포곡식도 있다라는 것. 여기는 전형적인 무슨 성입니까? 토성이고 퇴매식입니까? 포곡식입니까? 퇴매식. 이렇게 둘레를 그냥 둘러싸고 있습니다. 일단 왜 백강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름은 금강입니다만 요 구간만을 특별히 백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백마강. 금강도 요 구간만을 백마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백제 멸망과 관계가 있습니다. 백제군이 여기서 마지막 항거를 할 때 당나라에서 소종반 군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13만 대군을 이끌고 여기에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원정 군대인 당나라가 여기서 어떻게든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안개 때문에 전쟁을 하지 못합니다. 이때 이 동네 어른 한 분이 힌트를 줍니다. 여기에 적어도 백제의 선조들이 용이 돼가지고 이 백제를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그 백제의 용들을 어떻게든 처단해야 하는데, 그때 소종반 군대가 백마를 믿기로 해서 그 용들을 낚았다라고 해서 백마라는 말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어찌 보면은 아픔이죠. 그 백마가 미끼가 돼가지고 결국은 백제가 망하는데, 그래서 여기가 백마강이 됐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건 내려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 백마강에서 우리 뱃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잘 나름대로 느끼시면서 마지막 백제의 고도 부여의 그 맛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태어나서 이게 부여에 올 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못 와봤는데, 오늘 목포 시립 도서관에서 이렇게 역사 기행을 참 의미 있는 곳으로 선정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여 공주를 오게 되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 김덕균 교수님께서 정말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분들을 잘 짚어주시고, 네, 이곳을 3천 명이 떨어졌다는데 이건 상징적 의미고 어느 시인이 쓴 그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교수님께서 말씀한 부분이 가장 의미 있게 와닿았습니다. 우리 백제 우리 선인들이 그 살았던 흔적 그런 것이라든지, 또 이렇게 1300년 내지 1500년 정도 된 그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우리 선인들의 얼이 그대로 그나마 남아있다는 것이 우리 문화를 보존시키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는가 싶고요. 예, 저는 이 시립 도서관에 사는 기리의 탐방을 처음 와봤는데요. 정말 그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와보고 이 부여의 처음이거든요. 와서 보니까 정말 제 뿌리를 찾아서 이 백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까 갔던 그 정림사지 그런 것은 이제 처음 들어봤고요. 거기에 이 궁이 있었고 그 사비성이라는 그게 이제 있다라는 걸 다시 새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번 탐방의 주제 도서는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이 도서에는 4.19 혁명에 대한 신동엽 시인의 남다른 집념이 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목포시립도서관은 1974년 1월에 해안로에서 개관을 한
목포의 대표 도서관입니다. 현 위치로는 1989년 용당로에 새롭게 개관하여 1년에 40만 명 정도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는 길위 인문학과 도서관 문화학교의 교방공예와 디지털 카메라반을 운영하여 서로 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 평생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서재를 운영하고 있는데 25만 시민이 각각 읽었던 책을 추천하여 소개함으로써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도서관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